오늘 1차 기업과 정신교육 ICT 인사이트 데이는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핫한 이슈죠. 현재 챗GPT에 대한 열풍이 새로운 기술 변화를 일으키고 ICT 분야의 혁신으로 표현되면서 여러 분야의 챗GPT 신드롬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인공지능 모델에서 챗GPT 변화 양상과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미래 산업과 직업을 변화시킬지 뉴럴웍스랩 장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뉴럴웍스랩의 장민입니다. 아, 제가 최근에 이제 강의를 좀 많이 하는데 제일 넓은 공간인 것 같고 제일 사람들이 많습니다. 넘겨도 되나요? 요거 PPT. 이게 안 나가는데 괜찮습니까? HDMI. 네. 네. 챗GPT 변화와 기대의 시대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뉴럴웍스랩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포스텍 산학협력단의 학생 창업팀의 그 겸직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창업도 도와주고 학생들의 창업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한 5년 동안 지금 하고 있고요. 예, 포항공대가 창업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AI, 블록체인, 그리고 바이오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는데 그동안의 많은 역량이 축적돼서 지금의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저는 잘 안 보이니까 어쨌든 예, 저는 그 포항공대에 89년도에 입학을 해서 93년도에 석사, 지금 이제 딱 30년 됐습니다. 93년도에 석사를 그 뉴럴 네트워크 연구실이라는 데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굉장히 생소한 이름이었던 건데요. 그때 입학한 게 이제 제 인생이 바뀐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AI를 전공하고 머신러닝으로 박사학위를 받고요. 학교 쪽으로 가지 않고 주로 기업체 쪽에서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LG전자부터 시작해서 ERP 회사인 더존비즈원 그리고 이제 한글과 컴퓨터 이런 쪽에 쭉 있다가 최근에 블록체인과 AI로 창업을 했습니다. 그 창업하게 된 것은 언젠가 한번 할 것이다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이제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늦지막해 뭐 48살에 창업을 했고요. 그때 이후로 이제 블록체인과 AI로 다양한 창업을 했고 한 4개 정도를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다 없애고 만들었다 없애고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두려움이 많거든요. 기업가가 될 수 있을까? 뭐 창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해보니까 쉽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주제가 기업가 정신 교육이라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기업가 아니시죠? 기업가 정신교육인데 정신교육이란 말도 요즘은 좀, 좀 걱정되는 주제여서 어떻게 풀까 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창업은 어렵지 않다. 용기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결단하면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제 해보니까요. 저는 97년도 박사과정 때 포스코의 과제를 좀 많이 했습니다. 포항제철의 냉간압연, 냉연 공정이라고 있는데 굉장히 고부가가치인 냉연 강판을 만드는 곳입니다. 굉장히 큰 롤 사이로 열연 강판을 넣으면 저게 굉장히 얇은 냉연 강판이 되는데 포스코에서는 기성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오래된 기술자들이 한 30년 정도 지나고 나면 기성이라고 불리면서 굉장히 그 존경과 우러름을 받는데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엑스퍼트 날리지 때문입니다. 굉장히 그 포스코에서는 이런 분들의 지식을 뽑아서 좀 오랫동안 좀 보존하려는 프로젝트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때가 95년도부터. 저기 있는 이제 사람이 기성인데 저분들은 이제 모든 파라미터를 다 머리에다 갖고 있고 지식을 다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이 그때는 엑스퍼트라고 하죠. 전문가라고 해서 이런 사람들을 전문가 시스템 또는 퍼지, 뉴럴 네트워크 뭐 다양한
그 기술로 저런 사람들의 지식을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아마 지금 30년이 지나도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사람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지식의 형태로 또는 지혜의 형태로 있습니다. 그런 형태들을 실제로는 지금 컴퓨터로 옮기는 작업들이 많이 있는데 작년에 나온 챗GPT라는 것들이 약간의 기존의 방법과는 좀 다른 변화 그리고 동시에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만들었던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노드 수는 20개 정도 좀 넘어요. 근데 저게 1년 동안 그 만든 뉴럴 네트워크이고요. 저것들을 통해서 저 내년 강판을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서 좋은 논문을 쓰고 또 졸업도 하게 됐는데요. 저때 파라미터 수는 뭐 몇 개 안 되지만 그 데이터 수는 한 2천 개 정도. 근데 잘 생각해보면 지금 챗GPT가 파라미터가 1750억 개입니다. 그리고 학습에 사용된 토큰의 수는 5천억 개. 인풋 레이어 수, 뭐 중간 레이어 수 해가지고 엄청난 양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결국은 저 때나 지금이나 결국은 기술은 큰 변화는 없는데 뭔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오늘 좀 풀어가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포스코 얘기를 하나만 더 하면 포스코에는 그 정문에 이런 간판이 있습니다. 자원은 유한, 창의는 무한. 이거는 68년에 포스코가 처음 만들어질 때 박태준, 지금 돌아가신 박태준 회장님이 만든 문구입니다. 저기 보시면 창의라는 말이 보이죠? 창의. 창의력, 창의라고 하는데 저 때도 1968년에 저런 그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서 회사에 사운으로 만들었다는 게 저는 대단하고 생각합니다. 지금 챗GPT가 인간의 창의력에 지금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창의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깐 뭐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내용으로 좀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인간, 언어 그리고 잠깐만요. 요게 이런 내용이고요. 뭐 두 부류로 요즘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제가 기업체에 좀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GPT를 잘 쓰는 사람하고 아예 안 쓰려고 하는 사람으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다 써보셨죠? 아직 안 써보신 분들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변화의 시대의 가장 큰 혁명의 요인은 언어입니다. 언어. 언어는 인간이 약 8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라는 그 종이 나오면서 진화를 거듭해서 지금 현재 돼 있는데요. 그때 언어가 처음 만들어져서 쓰여졌는데 그때 언어의 역할은 가상의 것을 표현하고 생각하고 표현하고 저장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런 언어가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문자로 바뀌었죠. 문자는 실제로 4대형 그 문명이 나오면서 가장 그 특징적으로 나온 공통적으로 나온 그 도구였습니다. 인간의 도구. 문자는 초기에 기원전 약 3000년 전의 문자입니다. 이건 뭐 쐐기 문자 또는 서령 문자라고 하는데 이 문자를 그때 만들기 시작하면서 지식의 축적이 시작됐습니다. 저 문자의 역할은 대부분 그때 계약 관계나 또는 자식에게 남겨줄 유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보리를 몇 마지기에다가 심었다 또는 팔았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런 문자의 저장이 결국은 데이터의 시대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아날로그도 실제로는 데이터잖아요. 우리는 데이터로 가면 다 디지털 생각합니다. 우리 스마트폰에 저장되는 또는 하드디스크나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데이터로 생각하는데 이게 처음 저장되기 시작한 아날로그 데이터의 시작입니다. 이때부터 실제로는 인간의 데이터가 축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언어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이런 데이터 밸류 피라미드라는 형태로 데이터로부터 분석 통해서 정보가 되고 정보를 또 경험을 입혀서 지식화되고 지식이 다시 통찰을 통해서 지혜가 만들어지고 지혜 가끔 이제 지혜 있는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신탁 오라클을 좀 가끔 받습니다. 어쨌든 이런 데이터 밸류 피라미드가 실제로는 굉장히 이 시대를 이해하기 쉬운데요. 그 옛날 얘기로 돌아가면 이 데이터 밸류 피라미드는 역삼각형 모양이었겠죠. 예, 옛날에는 데이터가 없고 대부분의 지식이나 또는 지혜가 대부분의 의사결정, 즉 가치 있는 결정을 하는데 되게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역할들이 지금은 점점점 빅데이터 시대에서 더 아래쪽이 두꺼워지고 있고 위쪽으로 갈수록 가치는 높아지만 그 양은 줄어들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사람들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도들을 합니다. 그 중에 시도드가 앨런 튜링이 만든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에 나온 저런 머신입니다. 저걸 통해서 암호를 풀거나 또는 이 뒤에 나오는 다양한 컴퓨터 기기들이 결국은 계산 능력 또는 인간의 다양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과 컴퓨터가 소통하기 위해서 ACCI라는 분야가 발달했습니다. 처음에는 CLI, 그리고 두 번째로는 GUI, 그리고 NUI 형태로 인간과 컴퓨터가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키보드, 모니터, 마우스, 터치스크린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분야죠. 결국은 이런 디바이스를 만든 이유는 컴퓨터가 뭔가 잘하는데 되게 잘하는 분야가 있는데 이거랑 소통하기 위한 도구로서 만든 겁니다. 예, 인간이 좀 답답하니까 컴퓨터가 왜? 말을 못해요 컴퓨터가. 예, 그러다 보니까 되게 답답한 걸 해소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아, 더 답답해졌는데 인간이 좀 더 일을 많이 시키려고 하니까 정교한 제어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언어를 줘서 야 컴퓨터야 너는 이제부터 이 언어로 얘기를 해. 내가 이 언어를 잘 쓸 테니까 너가 이 언어로 얘기해가지고 만든 프로그램 언어가 A, B, C 언어부터 시작해서 C++, 자바, 파이썬 굉장히 많은 언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은 개발자분들은 이 언어를 잘 배워서 여러분들의 그 업무에 또는 뭔가 앱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드는 데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로그램 언어는 컴퓨터에 결국은 소통 도구로서 만든 겁니다. 왜? 아니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컴퓨터는 계속 하드웨어적으로 발전하지만 소통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는 이제 저희 뉴럴웍스랩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또는 AI 옵스, 뭐 ML 옵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코딩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 코딩을 안 하고도 데이터 분석 능력 또는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하죠. 데이터 문해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게 저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인데 최근 챗GPT가 나오면서 바뀌었습니다. 아, 데이터 분석은 더 이상 코딩을 안 해도 된다. 예, 데이터 분석은 또는 데이터 문해력은 챗GPT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요즘 부쩍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 역량이 결국은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하고 동일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데이터 리터러시 능력은 보통 누구한테 있냐면 이건 직업에 관련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영역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데이터를 읽고 쓰는 능력. 데이터 마이너라고도 전에 했습니다. 데이터라는 큰 광산에서 금맥을 뽑아내는 저도 데이터만 보면 예전부터 가슴이 좀 뛰는 타입이었어요. 데이터로부터 뭔가를 뽑아내고 뭔가 가치 있는 것을 뽑아내서 그거를 이용하고 돈 버는 데 쓰고 이런 데 저희는 비즈니스 모델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최근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직군이 좀 생겼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AI 조련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 AI가 무슨 개도 아니고 조련을 해. 그런 뜻으로 만든 건 아니고 AI를 잘 훈련시켜서 또는 잘 조련해서 내가 원하는, 내가 찾고자 하는 지식 또는 정보를 뽑아내고자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또는 그런 엔지니어링 기법을 아는 사람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이런 엔지니어들이 실제로는 미래의 직업으로 지금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인간의 언어를 기계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를 가리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바로 언어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자연 언어 처리라는 분야인데요. 인간의 언어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인간은 규칙 기반 또는 통계적 기반, 신경회로막 기반, 뭐 굉장히 많은 그동안의 연구를 한 3, 40년 동안 해왔습니다. 예. 이제 컴퓨터한테 언어를 가리켜서 그 언어를 인간이 배우다가 동시에 또 인간이 언어를 컴퓨터한테도 계속 가리키고 있었죠. 예.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시도들이 있었고요. 여기 나온 바대로. 근데 최근에 나온 GPT 모델이 혁신을 좀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최근에 그 AI 모델 중에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거 작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약 한 뭐 2, 300페이지 정도 되고요. 이게 나오면서 실제로는 AI의 혁명이니 좀 더 설명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거 그러면 안 써도 돼요? 네, 다음 얘기해 주세요. 네, 다음. 네. 네, 파운데이션 모델은 저 논문에서 나왔고요. 약 200명 정도가 그 AI 관련된 집필을 했는데 뭐 철학, 뭐 교육, 법률, 뭐 굉장히 많은 분야 사람들이 저 논문을 썼습니다. 스탠퍼드 연구원에서 썼고요. 최근에 AI 방향층 특정을 이제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창발성, 이머전시라고 하죠. 두 번째로는 호모제나이제이션, 단일화 또는 단일형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특징을 좀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 창발성이란 거는 어떤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게 파운데이션 모델인데 얘가 명시적으로 어떤 출력을 낼지 인간도 만든 사람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챗GPT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뭐 요즘 재미있는 그 질문 있잖아요. 세종대왕의 맥북 던짐 사건이라고. 세종대왕이 맥북을 집어 던진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설명 되게 잘합니다. 아, 이거는 1392년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들을 뭐 대노화해서 뭐 던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만든 사람은 그 내용이 나올지 모르거든요. 예, GPT를 만든 사람. 최근에 나오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규모가 엄청납니다. 예, 1750억 개 파라미터에 굉장히 많은 양을 학습하고 또 최근에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까지, 동영상까지, 소리까지 학습하는 그런 멀티모달리티가 강조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파운데이션을 영구적으로 만들어도 실제로는 얘가 어떤 아웃풋을 낸지 익스플릿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I의 최근의 방향성 특성, 앞으로도 나올 AI 모델들의 방향성 특성은 바로 이머전시입니다. 인간이 어떤 아웃풋을 낼 거라고 AI가 설명하기 되게 힘들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단일화입니다. 이 단일 모델로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지, 텍스트, 소리, 동영상까지 다 학습하고 이 모델 자체가 다양한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AI만 만들면 이거를 쓰는 사람들이 그거에 맞춰서 다양하게 씁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그런 다양하게 사용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이런 것을 만들게 하는 기술적인 다양한 기법들이 예를 들어서 전이 학습부터 굉장히 지난 10년 동안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두 가지 특징이 앞으로 향후 AI의 기술적 또는 모델적 특징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두 가지. 이걸 알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를 고민을 좀 같이 해봐야 됩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의 하나의 예입니다. 이 논문에 나온 얘기고요. 결국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한 모델에다가 때려 넣습니다. 예, 그냥 때려 넣어. 예. 보통은 이제 비교사 학습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때려 넣고 다양한 그런 태스크를 여기다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모델이 AI 모델의 향후의 방향성입니다. 이런 모델들은 앞으로 나올 GPT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달리, 뭐 스테이블 디퓨전, 뭐 미드전 이런 많은 모델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것들은 융합되죠. 예, 저런 다양한 데이터들이 융합되고 있습니다. 예, 파운데이션 모델의 활용은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텍스트나 이미지, 뭐 비디오 굉장히 많이 시작됐고요.
전기가 처음 발명됐을 때처럼입니다. 전기를 처음 발명했을 때 이게 어디다 쓰일지 몰랐거든요. 예. 지금은 전기가 전구도 하고 자동차도 움직이고 산업 굉장히 많은 요소의 기술을 하지만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지금 그 전기처럼 어디다 어떻게 쓸지 모르는 상태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창업을 하건 아니면 뭐 논문을 쓸건 간에 파운데이션 모델이 아마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디에 있건 어떤 형태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건 왜냐하면 써보면 알겠지만 좋거든요. 예, 써보신 분은 압니다. 한번 써보면 사람은 계속 쓰게 되고 안 써본 사람은 계속 안 쓰게 되는데 어쨌든 써보면 굉장히 전기처럼 요놈 참 신기하네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상상력만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의 특징이고요. 예, 이거는 헬스케어라는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그 응용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의 가장 큰 돈은 신약 개발입니다. 신약 개발은 실제로 창발성에 전형적인 예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박친 여러분들의 상품, 탈모, 뭐는 또는 뭐 비아 이런 거 다 실제로는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머전시 특징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런 약들이 앞으로도 엄청 나올 텐데 바로 파운데이션 모델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모델들이 그런 기회들이 엄청 생겨날 거라는 게 이제 과학자들의 예견입니다. 헬스케어 뭐 굉장히 크고요. 법률이 지금 실제로는 GPT 같은 모델이 나왔을 때 제일 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판결문 같은 거는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이 공개되는 순간 판사님들 또는 변호사 이런 분들이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언어로 구사되어 있고 실제로는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거든요. 예. 이런 판결문 그리고 다양한 법률 서비스들 영역이 실제로는 도전받는 영역이고요. 또 교육 분야가 있습니다. 교육은 실제로 굉장히 크리티컬한 분야고 지난주에 그 조희연 교육감뿐만 아니라 몇몇의 그 선생님들이 이런 걸 가지고 토론회하는 것들을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교육 시장의 혁신이 바로 GPT 또는 파운데이션 모델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일어나는지 조금 더 뒤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AI 선생님, 근데 곧 나옵니다. 진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써보시면은 압니다. 예. 인간과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날까가 지금 굉장히 궁금합니다. 인간과 상호작용. 즉, 요 마지막 문과인데, 인간과 AI가 실제로는 경계선이 좀 무너집니다. 개발자와 또는 사용자 간의 경계선. 창작물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이게 AI가 만들었는지, 또는 사람이 만들었는지 구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구분을 못해요. 예. 지금 그런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그걸 이제 지금 법률적 저작권 또는 뭐 다양한 법률적 이슈로 막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세상이 구분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곧 옵니다. 네.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네. 축구를 한번 들어볼까요? 축구. 여러분들 축구를 좋아하시고 예전에 독일 월드컵 때 독일이 우승하면서 보통 12번째 선수라고 하면 보통 그 응원단을 얘기하거든요. 관중. 아, 축구의 12번째 선수는 응원단인데 그때 독일의 큰 신문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독일의 12번째 선수 SAP. 뭐 SAP가 빅데이터 하는 회사거든요. ERP부터. 그 얘기를 쭉 들어보면 결국은 빅데이터, 선수들의 빅데이터를 다 분석을 해서 전략을 짜고 전술을 만들어서 우승을 했다는 스토리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조금 더 심화시키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그러면 축구장이 있습니다. 축구 선수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관중이요. 예, 카메라들입니다. 예, 로봇들이 이제 쭉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뛰는 사람은 물론 AI죠. 아니, 그러니까 뛰는 사람도 사람이에요. 사람. 경기 뭐 손흥민 같은 사람들이 뛰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그 카메라가 달린 로봇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로봇들은 그것들을 학습한 다음에 다시 이제 사람들한테 전략을 내려주는 형태죠. 아, 약간 미래의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상상력 얘기를 좀 했잖아요. 미래에는 결국은 데이터를 누가 만드냐면 인간들이 대부분 만들잖아요. 여러분들 움직이고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것들 데이터들이 누가 쓰나요?
인간이 안 써요. AI가 다 소모해요. 그리고 그 AI는 다시 인간한테 어떤 지시를 내립니다. 다시 인간의 데이터를 또 얻기 위해서. 축구를 예로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다 데이터예요. 예. 그리고 그 데이터를 기업들이 써서 기업들은 부가가치를 올리고요. 여러분들은 그 부가가치의 약간의 부스러기를 좀 먹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이 점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간과 AI의 경계가 되게 모호해지고 이놈의 데이터를 인간이 만들었는데 기계를 위해서 인간이 만드는 형태로 되니까 약간의 회의감도 들겠죠. 그러나 인간은 어쨌든 이 시대를 살고 있고 이런 세대에 역행해서 살 수 없습니다. 기술은 비가역적입니다. 우리가 컴퓨터가 없는 세상, 인터넷이 없는 세상,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죠? 비가역성이 실제로는 기술적 특성이고요. 또 한 번 써본 사람은 계속 쓰게 됩니다. 저는 구글 검색을 안 써요. 예. GTP한테 물어봅니다. 많은 부분을. 예. 한번 써보기 시작하면 압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많은 기업에서 지금 GTP를 유료로 쓰고 있고요. 그 사람들은 검색을 통해서 데이터나 정보를 그냥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GTP한테 지식을 받고 있습니다. 지식. 지식의 맛을 들이니까 더 이상 데이터나 아까 전에 데이터 밸류 피라미드에서 내가 높은 밸류를 맛을 봤는데 아래쪽에 밸류를 느낄까요? 못해요. 실제로는. 점점점 위로 가는 밸류를 점점 크게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쓰고 거기에 실제로 매료되게 돼 있습니다. 예, 미래 사회는 실제로 말씀드렸듯이 경계가 모호해지고요. 실제로는 단일화 모델,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언어가 실제로는 지식을 쌓는 가장 좋은 도구였습니다. 그거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예, 지금 뭐 아는 지식은 언어로 돼 있는데 그 언어가 실제로 단일화 될 것인가가 이제 이런 모델이 점점점 심화될수록 얘기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3주 전에 캄보디아에 갔는데 캄보디아는 크메르어를 쓰는데 캄보디아에서 첫 번째 과학의 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근데 제가 놀란 게 캄보디아는 IDC 센터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으지 못하고 그 데이터를 정부에서 분석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국민 서비스를 못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알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데이터 센터 그리고 데이터들이 많아지고 있고 데이터를 잘 보관 관리 분석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데이터로부터 멀어지는 나라들은 정말 단일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나라 언어, 지식이 안 쌓여 있어요. 그 나라 언어로는 실제로는 그게 문화재인 나라는 있지만 실제로 지식이 어떤 형태로 쌓이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GPT를 유료로 쓰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ChatGPT 지금 가입자가 2억 명에 가깝고요. 유료 가입자는 최소 1천만 명입니다. 예, 한 달에 여러분들 20불씩 내는 거 아시죠? 유료 가입자. 예, 한 달에 2억 불씩 봅니다. 한화로 2,600억씩 봅니다. 만든 지 4개월, 아니, 그러니까 출시된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오픈 AI라는 회사가, 예, 한 달에 매출이 2,600억이 나옵니다. 불과 11월 20일 날 만들었잖아요. 예, 그 정도로 확장성이 빠릅니다. 근데 그 기본의 지식의 그런 타입은 언어였고요. 그 언어가 단일화된다는 게 앞으로의 그 파운데이션 모델에 굉장히 큰 위협이자 실제로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기회가 있을까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초점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삶의 변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컴퓨터 발명되면서 많은 데이터들이 아날로그 데이터에서 디지털로 바뀌었습니다. 인터넷, 이제 인터넷은 실제로 데이터를 아주 값싸고 편리하게 소통하게 보내고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은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들을 만들게 해주는 도구였습니다. 예. 스마트폰 혁명이라고 하죠. 예, 아이폰이 나오면서 2008년부터 스마트폰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서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에 쌓이고 그런 정보들이 가공돼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상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ChatGPT 시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식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인간은 데이터나 정보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지식을 원합니다. 어떤 지식이냐고요? 예. 돈 되는 지식 또는 내 삶이 윤택해지는 지식, 내 시간을 줄이는 지식들, 예, 생산성을 높이고
능률을 향상시키는 지식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지식의 소비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챗GPT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굉장히 좋은 도구로서 처음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영역은 단순히 어떤 한 분야만 되지 않습니다. 우린 알파고를 기억합니다. 바둑이란 분야에서 인간의 깼죠.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나요? 잠깐 나왔다가 바둑하는 사람들은 약간 충격에 빠졌고 지금은 아무도 바둑에 도전을 하려고 안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바둑 영역이 문제가 아니라요. 인간의 삶, 기업의 생존, 국가의 존망이 실제로는 AI에 걸려있는데 그게 바로 지식 때문입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냐 없냐, 그 나라에, 사람에, 기업에 모든 분야에서 지금 바뀌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변화시킬까라는 게 이제 오늘 주제입니다. 산업과 비즈니스를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아이폰 혁명처럼 AI 앱 마켓이 만들어질까? 예, 이미 눈치 빠른 분들 또는 이미 AI 앱 마켓을 만들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 아마 있을 수 있는데요. 최근에 아시다시피 그 플러그인이 나왔습니다. 예, 여행, 뭐 항공, 뭐 수학 굉장히 많은 플러그인들이 나와서 GPT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GPT사는 이런 플러그인들하고 같이 이제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마켓플레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2008년에 아이폰 나왔을 때랑 굉장히 똑같습니다. 아이폰, 구글 처음에 나왔을 때 마켓플레이스부터 열었죠. 생태계부터 만들었습니다. 이런 생태계가 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고요. 예, 굉장히 많은 직업군들이 지금 새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많은 변화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굉장히 큰 기업에 다녀왔는데요. 네. 반도체 클린룸을 만든 회사에 잠깐 다녀왔는데 거기서도 GPT를 써서 그 기획팀이 홍보 기사를 만들고 홍보 판넬을 만들고 있는데 보통은 홍보 그림들을 만들 때 기존의 기획사한테 한 500만 원, 1000만 원씩 주고 맡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안 맡기더라고요. 자체 기획팀에서 달리하고 스테이블 디퓨전하고 미드저니를 써서 홍보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저한테 이제 쭉 보여주면서 이거를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뭡니까? 그게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이게 엔지니어링이 좀 더 고도화되면은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 개발자나 또는 디자이너나 외주 없이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실제로 기업은 그걸 알죠. 왜냐하면 한 명 뽑을 바에는 AI 모델을 쓰는 겁니다. 아까 전에 파운데이션 모델이 그런 역할을 다 해요. 파운데이션 모델 하나만 있으면 거기에다가 일을 시키면은 실제로 사람보다 아직 좀 못하지만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도 없고 또 그런 것들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고요. 구글 검색 망하는가 뭐 이런 기사도 있죠. 네. 구글 검색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구글은 검색 시장이 90%를 잡고 있습니다. 빙이 뭐 보통 6% 정도 잡고 있는데 지금 검색 시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 기존에 데이터만 뭐 정보만 주는 시장에서 지금은 지식을 주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이슈 중에 예, 물론 좋은 점이 있지만 이런 이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법률적 이슈고요. 저작권 이슈가 좀 큽니다. 우리가 미드저니를 쓸 때 보통 이렇게 타이핑을 칩니다. 해바라기 피카소 스타일로 그려줘. 뭐 이렇게 칩니다. 그럼 이제 피카소 스타일로 해바라기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 해바라기가 피카소 스타일로 나오려면 그 생성형 AI는 피카소 그림을 학습을 했어야 되거든요. 아까 전에 이제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럼 이제 피카소 재단에서 항의를 한 거죠. 아, 왜 우리 할아버지 그림을 마음대로 쓰셨냐, 학습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온 게 바로 저작권 이슈입니다. 학습 데이터 활용 시 그 저작권 침해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게 이제 약간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냐면 공정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공정 이용을 그 얘기를 하면서 요거는 좀 쓰도록 좀 해달라라는 동향이 좀 생기고 있어서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저작권 이슈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세상이 왔는데 피카소 스타일이 없는 그런 생성형 AI가 상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떻게든 법률적으로 또는 돈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접근 정보에 제한된 정보들이 많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GPT-3.5한테 얘기를 하면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구야 물어보면 이제 문재인 씨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건 이제 접근 정보의 제한이고 실제로는 아시다시피 2021년 9월까지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위치나 그 나라의 위치 또는 개인 정보 그리고 참조된 정보들에 대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GPT의 P가 프리트레인드라는 말입니다. 사전 학습된 데이터가 과거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현재의 그 정보들이나 위치 또는 변동하는 그런 정보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게 한계점으로 대두되고 있고요. 윤리적 편향성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영어로는 hallucination 또는 환각 또는 뭐 약간의 편향적인 거로 얘기하는데 이런 현상들이 아까 전에 말씀 예로 든 세종대학 뭐 맥북 던짐 사건 또는 좀 심하게는 종교나 또는 인종 차별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면은 그런 정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또는 그런 편향적인 정보들의 처리 방법들이 이제 대두되고 있고요. 또 학교 같은 데서는 오남용 문제 또는 리포트를 쓸 때 챗GPT로 쓰면은 뭐 영점 처리를 한다는 교수님 또는 써도 된다는 그런 교수님 뭐 이렇게 지금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통계청에 가서 발표를 했는데 아주 재미있는 질문을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합니다. 어떤 과장님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하셨는데 아기가 있는데 이제 초등학생이 있는데 스마트폰은 지금 안 주고 있대요. 스마트폰은 왜냐하면 이제 게임하고 가능한 한 늦게 주라는 많은 얘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주지 않고 있는데 GPT를 그분이 쓰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이제 생각이 났대요. 이 GPT를, 챗GPT를 우리 애한테, 초등학생한테 쓰게 해야 될까요? 말게 해야 될까요? 쓰지 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젊으신 분이 많으니까 아기 있는 분들은 좀 없겠네요. 어쨌든 아기 가진 또는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 가진 분들이 고민거리가 바로 그겁니다. 이 챗GPT를 쓰게 해야 될지 말게 해야 될지. 스마트폰의 폐해는 잘 압니다. 게임에 몰입되거나 또는 중독되는 현상. 밥 안 먹고 맨날 들여다보는 유튜브 중독. 근데 GPT는 실제로 어린 아이들한테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한테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저는 좋은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버지한테 질문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늘의 별이 몇 개예요? 뭐 우주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뭐 이런 질문. 여러분들 다 해봤던 질문이죠. 예, 이런 질문들이 스마트폰에는 잘 대답을 못하지만 GPT에서는 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데 챗GPT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거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좀 써보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직 어려운 거는 이제 음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타이핑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하죠. 예. 이런 다양한 활용성 말고도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환각이라는 이슈인데 이 환각의 기본적인 이유는 수학적으로 보면 이제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즉 한정된 내용 내에서 답을 끄집어내다 보니까 엉뚱하거나 또는 완전히 다른 회계망칙한 답변들을 내는 형태인데요. 결국은 이런 환각의 해결 방법으로는 학습 데이터를 정말 잘 보강하거나 또 그런 것들을 막는 다양한 강화학습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GPT-4에서는 아까 전에 똑같은 질문을 해도 그런 사건은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GPT의 탐지 기술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이 컨텐츠, 이 장문을 GPT가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를 탐지해주는 기술도 OpenAI사가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요. 그 중에 워터마킹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GPT가 만든
창작물에는 워터마킹을 해서 이거는 AI가 만든 창작물입니다. 아시다시피 AI가 만든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저작권은 인간의 창의력, 창의력의 그 산출에만 부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플러그인이 지금 아직은 오픈 안 됐습니다. 지금 이제 플러그인에 웨이팅 리스트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인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웨이팅 리스트에 가입하면 그게 이제 날아올 텐데요. 지금 나와 있는 플러그인들은 이 정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것도 이제 출시는 안 됐지만 이 정도 지금 그 사이트에서 볼 수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과학적으로 본 울프롬 알파라는 그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부터 많이 썼는데요. 이런 울프롬 알파도 수학적 지식, 그러니까 GTP는 실제로 수학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ChatGPT를 많이 보강할 수 있는 형태로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제 화두입니다. 기업,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부모로서도 그렇고요. 교육하는 선생님으로서 또는 논문 쓰는 학생으로서도 또는 저 같은 기업하는 기업인으로서 굉장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여기 있는 질문 하나하나가 실제로는 1시간짜리 강의입니다. 이건 제가 질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거 치시면은 아마 여기 근처에서 조찬 간담회 저런 것들을 매일 1시간씩 매 주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따져볼까요? AI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뭐가 중요한가? 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한테 질문, 하나씩 질문하면서 답을 좀 하겠습니다. 뭐 둘 다 중요하죠. 예. 둘 다 중요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비즈니스 모델이 AI랑은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AI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서포트하는 그런 도구로서의 AI가 쓰였다면 지금은 AI 하나 자체가 산업화되고 있습니다. AI 산업이라고 하죠. 생성형 AI 산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비즈니스 모델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둘 다 중요한데 앞으로의 방향은 AI 모델 쪽으로 많은 산업들이 아예 그 AI 산업으로 바뀔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기업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즉 생산성 증대를 위한 활용 방법은 지금 이미 기업들은 쓰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갔다 온 반도체 크린룸 만드는 굉장히 큰 회사도 이미 쓰고 있고요. 통계청도 쓰고 있고요. 한국 고용정보원도 쓰고 계시고 각 지방 그 자치단체 뭐 중앙정부부터 시작해서 이미 다 쓰고 있습니다. 저 질문은 무조건 활용해야 됩니다. 생성형 AI 또는 ChatGPT 같은 거 또는 없으면 만들어야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외부에 자기 회사의 데이터를 노출하기 싫어합니다. ChatGPT를 삼성전자 임원이 썼다고 예를 들어서 뭐 징계받는 그런 케이스가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는 쓰고는 싶은데 회사 내 데이터 보안 또는 개인정보라는 이슈가 요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 모델 또는 생성형 AI 모델을 지금은 자체 구축하는 방향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냐? 모델이 아까 1750억 개라는 그런 파라미터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 많은 다시 추가적인 연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모델의 파라미터 수를 많이 줄여서 경량화 형태로 또 데이터 수를 줄여서 기업에 맞는 또는 한 조직에 맞는 경량화 모델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가정용 로봇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많은 데이터를 얻을 필요가 없잖아요. 쓸 필요가 없잖아요. 가정이라는 컨텍스트 또는 인바이러먼트에 맞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 요구사항만 처리하면 됩니다. GPT 같은 전체 정말 초거대 AI 또는 초거대 뭐 AGI라고 해서 일반 인공지능이라는데 그런 것들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필요는 없거든요. 그 기업에 맞춤형된 그런 생성형 AI 모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는 AI 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는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AI 기술의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네이버 등이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발표를 했는데 하이퍼클로바라고 7월에 출시될 건데 그 예가 이렇습니다.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지금 20불씩 매달 내고 있는데 오픈 AI의 사에다가 유료 가입자로 쓰고 있는데 7월에 하이퍼클로바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픈 AI 그를 해지하고 하이퍼클로바로 갈 거라는 의견을 저한테 줍니다. 왜 그런가요?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한국어 그리고 한국어 지식을 그래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게 네이버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실제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이퍼글로바에 한국형 파운데이션 모델, 한국형 챗GPT를 곧 출시하게 될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 오픈 AI사 쓰고 있는 사람은 아마 바로 탈퇴하고 하이퍼글로바로 바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어 지식의 특징이고요. 네이버 등이 만드는 거는 실제로 다르죠. 더 정교하고 저 한국어에 특화된, 한국 사람에 특화된, 한국의 지식에 몰입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파운데이션 모델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기꺼이 거기에 돈을 내고 쓸 거로 저는 예상합니다. 새로운 사업에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새로운 사업들이 탄생하고요. 여기에 그 기업가 정신 또는 창업가 정신이라면 아, 이런 생성형 AI를 가지고 어떤 창업을 할까 그 고민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창의성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네, 창의성은 도전받죠. 네,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맨날 도전만 받고 우리가 이제 방어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방어력이 우리는 있습니다. 그 방어력 중에는 기계가 못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 창의력의 3요소가 있는데 그중에 동기라는 겁니다. 모티베이션. 인간은 동기를 갖고 있는데 만약에 기계도 그런 동기를 갖게 된다면 실제로 그 영화의 매트릭스에 나오는 세상이 됩니다. 끔찍하죠. 예. 예. 창의력의 기본 요소는 기본적인 지식 능력과 추론 능력 그리고 동기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GPT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은 지식이나 추론 능력은 좋아지지만 동기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은 동기를 가지고 있죠. 창업을 왜 해야 되는 동기 이 문제를 왜 풀어야 되는 동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창의성은 뛰어납니다. 예, 무엇보다도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 돈 벌어야 될 이유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교육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예, 현재 교육 방법으로는 우리가 만족을 못해요. 여기 학생들이요, 현재 교육 방법으로 만족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런 파운데이션 모델 또는 지식 모델들이 미안하지만 옆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또는 친구 또는 학원에 있는 분들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변곡점이 맞는지는 저도 좀 고민되는데 근데 변곡점인지 아닌지 필요가 없죠. 이게 뭐 지금 뭐 싱귤래리티가 온다 안 온다 뭐 이게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 안 했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느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있나요? 안 바뀐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왜 안 바뀌는지 AI 세상에 만약에 온다 그러면 AI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여러분 스스로 지금이 변곡점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예, 특이점이 온다라고 하지만 뭐 특이점은 그냥 그런 거고요. 예, 시간이 됐나요? 네,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네. 질문 드리면 되나요? 네. 아, 챗GPT를 요즘에 사내에서 도입했다가 보안상으로 문제가 많은데 앞으로 업무에서 좀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시각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챗GPT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순간 모델이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안은 어떻게 좀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아,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 기업체 근무하고 계신가 보네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챗GPT가 기업에서 쓰고 싶은데 데이터 보안 또는 뭐 정보 보호라는 이슈로 굉장히 지금 꺼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네. 그럴 때 이제 제가 좀 제안 드리는 거는 내부에 저런 파운데이션 모델 또는 생성형 AI 모델을 좀 구축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오픈 소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실제로 경량화 모델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굉장히 몇 개 안 되는 GPU나 또는 이제 심지어는 PC에서도 학습해서 데이터를 학습하고 또 써볼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금융 또는 의료 굉장히 이제 데이터 보호가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분야는 자체적으로 그 파운데이션 모델 만들어서 만약에 이제 그게 외부로 서비스 되려고 한다면 그 플러그인 형태로 GPT의 플러그인 또는 뭐 다른 구글도 마찬가지로 저런 플러그인들을 많이 제공할 것 같은데 그런 플러그인 형태로 서비스하면 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제가 좀 강조를 좀 덜 드렸는데
여태까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온 얘기 중에 가장 큰 키워드는 데이터입니다. 예, 데이터. 인간은 데이터를 만들잖아요. 예, 인간이 지금 데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AI 발전에서 지금 쓰이고 있고요. 그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은 데이터를 만든 겁니다. 고객으로부터 오든 아니면 생산시설에 오든 IoT로 들어오든 그 데이터가 실제로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실제로는 기업의 영속성이 많이 결정됩니다. 그 데이터를 갖고 있고 그 데이터로부터 지속적으로 가치를 뽑아내는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실제로 데이터를 아까 전에 말씀 주신 질문 주신 것처럼 잘 보호해야 되는 이슈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AI에 대한 기술적 또는 구축에 관련된 니즈들이 많아지는데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코딩을 해서 AI 모델을 만들었잖아요. 지금은 코딩이 필요 없습니다. 예, GPT라는 것 또는 다양한 그런 생성형 AI 모델을 써서 코딩 없이 그 파운데이션 모델 만들고 기업형 지식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앞으로의 개발 스타일은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즉, 아, 이게 좀 웃긴 얘기인데 지금 다른 자료에 있는데 예전에는 사람이 아웃풋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인풋과 아웃풋만 가지고 모델이 만들어지는 세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할 필요가 없죠. 특히 이제 최근에 코파일럿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걸 보고 또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더 이상 코딩이란 거에 목매어서 개발을 할 필요가 없다. 저런 AI 모델을 써서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까지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네.